안녕하세요. 그렇지. 어우, 예. 어떻게 허리보다 더 잘 치네. 어머나, 대팔님. 오시는 중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자, 신명나게 한번 출발 한번 해볼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낫네요. 얼굴을 보니까 눈이 땡글땡글하니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분발인가 함께 신명나는 시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편네. 유치님도 오늘 주말, 행복한 주말, 멋진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엄마, 제일 반가운 사람이 한다. 어서 오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노래 주세요. 어디 파파 있어? 파파 있어?
노래 줘. 노래 줘.
이상 이해를 해주세요. 서울 갔다 오더니 얼마 전부터 오셨잖아. 응?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가만히 올라오세요. 오늘밤 숙제예요. 남은 어디 숙제를 내, 문제를 내고. 숙제, 숙제. 어디 가니? 아, 우리 저기 대팔님께서 네. 첫 번째 우리 마음이님 옷이 이뻐요. 저기 나 상단이 말고 대팔님 슈퍼째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식구들 어서오세요. 우리 식구들 빨리 문제 맞춰봐요. 마음이 저기 가영 하면. 엄마께서도 슈퍼째 가영 어머니 저번에 제가 안 그랬어요. 누가 잘못 만졌나봐요. 이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슈퍼챗을 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식구도 아니야 못 맞추면. 뭐라고? 뭘? 마음이가 뭘 변했나봐. 마음이가 뭘로 변했냐고? 나비로 변했어? 나비로? 마음이 인치됐대요. 난 마음이한테 우리 식구들은 관심이 없을게. 이제 삐졌어. 삐졌죠. 내가 서울 가서 백신을 맞고 백신이 상한 걸 맞아갖고 이상해졌는데. 근데 신체적인 거예요. 신체적인 거. 홍담이하고 비슷해졌어. 여기 막 많은 거 아닌데. 봐봐. 예, 여보세요. 네? 예, 여기 채팅창이에요. 배가 많이 나왔답니다. 저 7개월이에요. 노래 주세요. 아유. 내 맞춤이 여타나 들어서 여기 한번 갑니다. 신청고. 아시죠? 네.
감독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 초보라 말씀 허해서 본 사람도 몰라요. 이해해 주세요. 뭐 입에 잔뜩 혼자만 먹고 나는 앵벌이 시키고 혼자 밥 먹고 저렇게 악덕 업주야. 입이 터질라 그러네. 빨리 노래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의자야 잘 있었지? 말할 사람이 없다 지금. 나랑 놀아주라. 근데요 감독님 생각났어요. 근데 안 까먹었어요. 노래하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노래가 안 돼요. 상근산 TV님 감사합니다. 커피까지 주시네. 다음에는 꼭 기억할게요. 근데 스타일이 바뀌시지 않았나? 그치? 근데요 내가 알잖아 저 지랄은. 얼굴이 기억 안 났죠? 나 선배님인데도 마지막 나 배 때리려고 그래요 선배가. 감독님 이제 앞으로 아니잖아 봐요. 이제 확실히 알죠. 이번에는 눈에 도장 탁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노래해주세요.
어떻게 야간을 야간 수당을 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건데 돈을 다 들여가면서 내가 야간 수당을 해갖고 웃지 마요. 있잖아요 저기 직원들은 어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세상이 천장이 떠나갈도록 코를 골고 자는데 직원들은 세상에 야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야간을 시키면 야참이라도 줘야 되는데 참도 안 주고 코만 띠리띠리 끌고 그리고 아침 인내서 한 게 뭐 있냐 우리 보고 그럼 우린 할 말이 없지. 직원으로서 열심히 했어도 네 죄송합니다 해야지. 하여튼 무대포 단장님은 무대포예요. 마음이가 살 빠진 이유가 무대포 단장님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건 있어요. 맛있는 거 있는 대로 됐다 먹여놓고 야간 시켜요. 노래 주세요. 내가 낯에 갈보야.